이제 유튜브는 일단 만들어 놓고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분을 추첨해서 수강권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Welcome back everyone. 에나드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온 설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 타자님을 모시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주제는 정말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네. 너무 이야기 나눌 게 많을 것 같아요. 왜 많은 분들께서 요즘 재테크다 뭐다 관심이 많잖아요. 직장을 다녀서만으로는 좀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2의 수입원을 찾는 와중에 뭐 유튜브라는 컨텐츠를 정말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유튜브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네, 네. 제가 또 직장을 다니면서 유튜브를 또 부업으로 하고 있는 직장인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유튜브에 쉽게 다가가실 수 있는지 뭐 소소한 꿀팁들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궁금하네요. 네. 네, 질문이 많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유튜브를 시작하신 데는 지금 얼마나 되신 거죠? 제가 한번 세봤어요. 어제 4년째 하고 있더라고요. 와, 네. 원래는 학생 때부터 시작하셨다고 했나요? 맞아요. 원래 처음 시작한 게 이제 대학생 때 하다 보니까 휴학했다가 복학했다가 취업을 해서도 계속해서 유튜브를 네, 하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네. 제일 궁금한 질문 그렇죠. 유튜브를 하면 수익이 네. 어떻게 되나요? 수익은 월 1,000만 원 정도 를 제가 지금 목표를 하고 있고요. 사실 유튜브 수익에 대해서 좀 과장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얼마나 좋은 영상을 꾸준히 올렸냐에 따라서 그 편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회수당 1.5원에서 2원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100만 조회수가 되는 영상 올렸어요. 네. 그러면 그 영상으로는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유튜브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나도 네.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죠. 네. 주제를 정하는 네.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주제를 정하는 팁? 그쵸, 주제가 사실 제일 중요하고 좀 어렵기도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자기의 최대 관심사를 영상으로 녹여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나도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해서 갑자기 영상을 찍으라고 하면 네. 이게 되게 스트레스일 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더 길어져가지고 빨리빨리 영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술을 좋아한다 쳐요. 그러면 술을 맛있게 먹는 그런 영상 올린다든지 맛있게 어떻게? 네, 이렇게 돌리면서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소주와 뭐 잘 어울리는 뭐 음식 조합을 이런 거를 뭐 알려준다든지 요즘 또 재테크가 핫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재테크를 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니까 영상을 만들기가 편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업으로서의 유튜브이기 때문에 시간을 잘 써야 돼요. 퇴근하고 나면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 시간 동안 빠르게 뭔가 촬영도 하고 제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생소한 주제를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있는 거를 지속하면서 네.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의 주제를 시작하면 맞아요.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만약에 유튜브를 한다면 네. 뭘 해야 될까요?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생님 그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는 걸로 알고 계신데 그쵸. 제가 고양이 두 마리,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네. 제가 너무 못해요. 뭘 편집도 보세요? 못하겠고 이걸 어떻게 업로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채널을 네. 파긴 팠어요. 아 정말요? 개냥저냥 산다라고. 오 이름도 좋네요. 개냥저냥. 업로드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편집 자체도 막막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사실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그쵸. 기술적인 어려움 또는 네. 뭐 장비가 없어서 네네네. 시작조차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우리 한국타자님은 뭐 애초에 편집을 잘 하셨나요? 네. 대학생 때부터 영상 만드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뭐 잘 알고 있었지만 편집이 별게 없습니다. 요즘은 어플도 너무 잘 나오고 장비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는 카메라 이런 거 안 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카메라 이게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저는 최고의 카메라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편집 어플도 잘 나와서 간단하게 편집을 하고 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유튜브는 일단 만들어 놓고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냥 소소하게 만들어서 한 번씩 올리다 보면 거기에 이제 또 실력이 쌓이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또 언젠가 또 유튜브가 한 번씩 이렇게 밀어주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이 또 오기 마련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휴대폰에 워낙 강아지 고양이 네네. 영상이 많으니까 네. 그냥 이것만 업로드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특히 해요. 특히 강아지 고양이는
유튜브에서는 치트키예요. 왜 저만 고양이 안 키우냐고요. 무조건 올리세요. 무조건 올리고 업로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우리 한국 타자님은 레퍼런스로 삼는다든지 네. 참고하는 유튜버가 있나요? 네. 사실 자기 채널에 대한 그 레퍼런스를 딱 하나 잡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맷 디아벨라라는 해외 유튜버가 있어요. 그분은 네 아시죠? 피디님. 피디님 아시네. 저랑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자기 개발, 그다음에 라이프스타일, 재테크, 미니멀리즘 이런 거에 대해서 영상을 만드시는데 정말 스토리텔링도 좋고 그분이 이제 영상으로 풀어내는 주제도 좋아서 제가 많이 참고를 하고 있고 해외 유튜버들을 보시면 좀 네.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해외랑 우리나라랑 그 유튜브 안에서도 문화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있는 그런 한정적인 것들만 보다가 해외 이제 유튜버들 보면 좀 더 아이디어도 많이 얻게 되고 덤으로 뭐 영어 공부도 좀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 하는지 보려고 단어라도 찾아보다 보면 영어 공부도 되는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정말 영어 공부 쪽으로는 추천을 하는 게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영상은 단어가 더 잘 들리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영어 공부하는 방법도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한 4년째 진행을 하고 계신 진행 구독자를 모으는 팁 있다면. 네. 요즘은 또 외국인 분들이 우리나라 유튜브를 참 많이 보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영어 자막 다는 거. 아~ 그것도 꽤 도움이 됐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번역기에 도움을 좀 받아서 영어 자막을 좀 달아놓으면 해외분들의 유입도 있기 때문에 제목을 달 때도 영어와 함께 달면 좋겠네요. 아, 그런 거 좋죠. 뭐 제목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잖아요. 한 네네. 문장 정도니까 영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달면 그것도 유입이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걸 알아봤네요. 저처럼 개인 유튜브를 하고는 싶지만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사소한 것도 잘 모를 수 있는데 맞아요. 많이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유, 다행이다. 이따가 끝나고 남아요. 제가 그거 겨냥저냥에 업로드 제가 시켜드리고 제가 퇴근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네. 또 우리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은데 네. 주저하고 계신 네. 수강생분들께 한마디 네. 던져주시겠다면? 뭐 일단 처음부터 완벽한 영상을 만들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 관심사, 내 취미를 그냥 영상으로 기록한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뭐 블로그에 글 쓰는 거는 크게 부담감 느끼지 않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해보시고 점점 키워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공유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네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요즘 궁금해하는 관심사가 또 뭐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댓글 다르신 분들 다섯 분을 추첨해서 수강권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아, 제가 제 영상 끝날 때 항상 한마디 하는 게 있거든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이거를 영어로 하면 Don't think, just do 입니다. 이거를 한번 외치고 끝내는 거 어떠신가요? 네, 오케이. Don't think, just do it. 바이바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